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리어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드디어 구독자 500을 넘은 기념 소회 겸 그리고 제 채널과 클리어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제 채널의 주된 컨텐츠는 클리어의 잘 고른 영어 뉴스인데, 그동안 제가 500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뉴스, 이런 아이템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재미는 좀 없지만 그래도 흥미로운 주제다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다가가기 힘든 너무 헤비한 주제이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좀 일방적인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혼자서 막 여러분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제가 뭐 기생충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네, 그런 좀 여러분들 관심 있을 만한 뉴스들 좀 각색을 해서 정말 저의 인사이트가 담긴 특별한 뉴스를 전달을 해드리면서 여러분이 많이 반응을 해주시고 또 저랑 소통하는 장을 또 많이 열어주시고, 그래서 500까지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응원해주시고 제 채널 봐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 빌려서 감사의 인사 드리고요. 제 채널에 잘구뉴만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프리랜서로 통역도 하고 국제행사 진행하는 한국어 영어 MC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성우도 하고 있습니다. 인디지만. 그래서 제 채널에 그 브이로그 형식으로 열정홀릭 보시면 제가 하는 일을 소개하고 여러분들한테 저의 일상을 찍은 영상들도 있고요. 또 모던 서울 리뷰는 지금 서울에 가장 이슈가 되는, 전 세계 지금 핫한 도시가 된 이 서울에서 관심 있는 이슈들, 이꼴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분들도 관심 있을 것 같은 거를 영어로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구뉴, 또 열정홀릭, MSR의 기생충 리뷰도 많이 있거든요. 다른 영상들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제 채널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잡곡밥이에요. 햄버거, 피자, 떡볶이처럼 자극적이고 맛있고 땡기고 이렇게 막 소모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자꾸 씹다 보면은 그 안에 귀리 같은 슈퍼푸드도 있고 현미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뇌를 지적으로 아주 살찌워주는, 여러분 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컨텐츠들로 제가 꾸며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소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제가 최대한 쉽게 또 재밌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제 채널에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자주 뵙겠습니다. Stay tuned, bye!